네, 안녕하세요. 강태웅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SK이노베이션, 동국제강, 한화손해보험입니다. 네, 첫 번째 SK이노베이션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정제 마진이 회복되면서 본업인 정유업이 회복세로 진입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부문 분쟁은 주가에 이미 반영됐고, 배터리 부문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중이고, 분쟁이 마무리가 되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경기 민감 대형주 순환 매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LG 화학과 삼성 SDI 주가가 올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후발주인 SK이노베이션이 주가 상승을 따라잡는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국제강인데요. 중국 보산철강이 내년 1월달 냉연, 열연, 후판 대부분의 제품 가격을 모두 인상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도 계속 철강 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철광석 가격 상승 때문에 비용 부담, 원가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코스트 푸시에 따른 가격 상승세, 철강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PBR은 0.4배 미만으로 철강주 대부분이 그렇긴 합니다만 저평가로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경우 자산 가치를 반영하는 주가 흐름을 예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 한화손해보험인데요. 자동차 보험 손실 계약이 축소되고 있고 인력 구조 조정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걸로 예상합니다. 금융당국의 경영 개선 명령 때문에 한화손해보험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폭이 타사 대비해서 높은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실손보험 보유 계약 중에서 5년 갱신 비중이 대략 50% 정도에 달해서 보험료 인상 효과는 최소한 2024년까지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 챙겨보고 왔습니다. 바로 이